6.13 지방선거 연속기획, 동네 일꾼 제대로 뽑읍시다. 오늘은 포항시 기초의회 타선거구입니다. 효곡, 대이동은 역대 선거에서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이어서 타지역 후보들조차 관심을 두는 곳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 7대 포항시의회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은 출신 초등학교가 있는 효곡, 대이동을 지역구로 선택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포항시 발전과 집행부 견제 두각을 나타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무원을 일하게 만드는 의원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초선 의원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일 한번 지역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석윤 후보, 현실 정치의 첫 발을 뗐지만 국회의원 정책 비서를 하며 10년 전부터 정치의 뜻을 둔 슈퍼맨 일꾼을 자처합니다. 풍부한 정치 인맥이 강점인 그는 포항 교육 1번지 효곡동과 행정 1번지 대이동의 품격을 높이고 스마일 시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로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포항시의회에 제가 진출한다 그러면 미력 하나마 우리 시의회의 어떤 개혁이나 발전에 촉진제가 되고 양념이 된다는 마음으로. 포항 제철중학교와 지곡초등학교 앞에서 24년째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봉사 아저씨 이재진 의원. 사선에 도전하는 그는 가 번호를 양보할 정도로 당선에 자신감을 보이며 효자시장 현대화와 전통시장 등록으로 동네 발전을 앞당겼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함의장이 되어서 포항시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감시와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원이 한번 되고 싶습니다. 민중당 이용일 후보, 포항 KYC 대표와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행정분과위원장 출신으로 지방자치 전문가를 자처합니다. 진보 정당의 의회 진출로 일당 일색의 포항 정치를 바꾸고 보편적 복지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착에 공을 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보도블록 파헤치고 강에다가 돈을 쏟아붓는 토근 정책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이번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현직 포스코 직원인 무소속 이동훈 후보. 포항 제철 시절의 향수를 느끼는 옛날 근무복을 입고 지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를 먼저 생각하는 생활 정치를 펼칠 각오로 의정 활동비를 공개하고 정치 신인 등용을 위해 3선 이상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시설을 포항시로 이관하고 난 뒤에 노후 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제가 심각하게 해결해야 될. 현역인 이동걸 의원의 불출마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타 선거구.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효곡동은 경북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400표 가까이 앞선 곳이어서 지역구에서도 비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될지 포항 최대 관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